여러분, 우리 속담이 있지요. 세 살 버릇이 여든 가요.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그 속담이 나올 때 아주 옛날인데, 그 속담이 나올 때는요, 여든까지 사는 사람이 없어요. 그 얘기는 세 살 무렵에 몸에 배면 그 버릇이 생기면 그건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. 어린 시절에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한 모습을 봤냐, 그 사람은 행복에 살도록 돼 있어요. 어린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가 갈등을 겪는 모습을, 싸움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봤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, 특별히 기도를 하지 않는 이상 행복하게 사는 게 힘들어요. 나는 이걸 결혼의 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결혼의 틀은 언제 만들어지느냐, 어린 시절에 어떤 아버지 어머니 모습을 보고 컸느냐, 그걸 보고 이 만들어진 건, 이건 100% 정확해요.